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와인창고에 와인화차로 왔어요. 누구나 좋아하는 그 와인입니다. 와인이 빠레트로 그냥 통째로 왔어요. 근데 오른쪽에 주차한 차들이 뒤로 한 50cm씩만 갔으면 하차하기가 참 편했을 텐데, 뭐 남의 땅이니까 뭐 뭘 할 수도 없고 감수하고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와인 팔레트만 갖고도 좀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뒤에 차량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신경이 지금 곤두서고 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나마 요 마지막 차량이 그래도 뒤로 들어가 있어갖고 그 공간이나마 확보돼서 다행이네요. 이런 와인 팔레트 같은 경우는 전부 유리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옆에 팔레트랑 살짝만 부딪혀도 깨질 수가 있고 바닥에 놓을 때도 살살 놔야 돼요. 지금 후방 감지기가 삑삑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삑 그러면은 거의 닿기 직전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6바레트밖에 안 되니까요. 조심조심 내려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차량 주차되어 있는 곳이 더 높기 때문에 수평도 잘 잡고 내려야 돼요. 엊그제 청동문화에서 와인 마실 땐 참 좋았죠. 그 와인이 이렇게 유통을 거쳐서 그 식탁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기에도 굉장한 과정이 있었겠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여기 와인 팔레트 같은 경우도 지금은 랩이 참 잘 감아져 있었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와인 한번 내리다가 그게 넘어간 적이 있어요. 아주 살짝 흔들렸는데 그냥 넘어가갖고 저 와인 6병 들은 거 한 박스 그냥 샀습니다. 지게차 요금 대신. 한 두세 박스 깨졌는데 그냥 6개 더 주시더라고요. 저 먹으라고. 아, 물론 이 창고는 아닙니다. 이 창고는 지금 여기 이사 온 지 한 2, 3년밖에 안 돼요. 어쨌거나 와인이나 주류나 음료수 같이 유리병 팔레트는 정말 살금살금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유리라는 게 말입니다. 일부러 부딪히지 않더라도 그 충격에 의해서도 이게 유리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조건 아주 세밀하게 작업하는 게 중요하죠. 어제 내릴 때는 안전했던 팔레트도 오늘은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 발을 꽂고 들을 때도 살금살금 잘 봐가면서 팔레트 같은 틀한가 확인하면서 번쩍 들어줘야죠. 무작정 막 들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건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천천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누가 얼마만큼 충격을 주지 않고 살살 움직일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죠. 예전에 그 음료수 창고 거래할 때는 그 스파클링 그 음료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6병짜리 한 박스를 지게차에 싣고 온 적이 있어요.
물론 돈 주고 산 겁니다. 지게차 요금에서 얼마 빼고요. 근데 이게 거기서 사무실까지 한 2km에서 3km 정도 되는데 그 박스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깨졌는지 알고 박스를 따 보니까 깨진 게 아니고 그 탄산이 밀고 나와갖고 다 새갖고 뚜껑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도 반 이상 다 새버렸어요. 그만큼 이 탄산음료나 이 알코올이 가득한 이 술 같은 경우 이렇게 충격에 되게 예민하다는 얘기예요. 폭탄처럼 항상 폭발될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다만 그 강도가 약할 뿐이지 항상 밖으로 밀어내려고 꽉 그 힘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 충격을 주면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알코올도 탄산과 마찬가지죠. 그 압력을 꽉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그 폭탄입니다. 강도 약한 폭탄. 아주 세밀한 충격에도 폭탄은 터질 수가 있잖아요. 항상 우리 와인이나 탄산음료 같은 거는 폭탄이라고 생각하시고 살금살금 다루세요. 폭발해서 뭐 사고 날 정도의 그 압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은 가지고 있죠. 우리 술 드시러 가셔갖고 맥주병 숟갈을 한번 따보셨잖아요. 뻥뻥 소리 나는 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압력이 있어서죠. 그런 이유로 이런 와인 팔레트는 살살 움직이셔야 돼요. 뭐 빨리빨리 한다고 상 주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파르티 이렇게 돌아가 있을 때는 저 구멍이 저희 지게발하고 거의 딱 맞기 때문에 조금만 삐뚤게 들어가면은 파르티가 지게발에 살짝 얹혀져 버려요. 심지어 지게발보다 조금 더 작은 구멍도 있어갖고 약간 좀 불편한 일이죠. 그런 거 이게 자칫 잘못 그 지게발이 그 밑으로 끼어버리면은 쉽게 얘기해서 빼도 박도 안 돼요. 빼지도 못하고 더 넣지도 못하고 아주 난감한 상태에 빠져버려요. 양옆에 또 차라도 대기하고 있으면 더 미치고요. 이건 또 흔들리면은 그냥 벌러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상차지인 그 물류창고 같은 데는 덧발이 아니라서 발이 날렵합니다. 이런 거 끼고 뺄 때 아주 편리한데 우리 영업용 지게차들은 강하고 두껍고 넓은 덧발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게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아까 그 팔레트는 또 구멍이 너무 작아서 핸들 팔레트도 안 들어간다네요. 제가 들고 있으면은 밑에다 팔레트를 하나 더 보이겠습니다. 그 팔레트 여러 가지로 말썽부리네요. 진짜 요 랩 없었으면은 유통하는 거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엄청나게 흔들거든요. 랩이 없으면은 단지 와인 팔레트 뿐이 아니고 지금은 모든 팔레트에 대부분 랩을 감아서 오잖아요. 랩은 도대체 누가 발명한 거예요? 랩이란 분이 발명했나? 정말 이 랩 없었으면은 하물차 하시는 분들도 고생하셨을 거고 우리 지게차도 고생했을 거고 물건도 뽁하면 쓰러지고 이랬을 텐데 참 랩이 굉장히 고맙네요. 랩 발명하신 분에게 제가 노벨상 하나 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이요. 자 이제는 지게차가 왼쪽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던 어떻게 하느냐 뭐 파레트를 뭐 저 있는 쪽으로 땡겨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한쪽 발만 끼고 9인치로 당길 때 너무 높이 들거나 그래도 안 되고 아주 살짝만 들은 상태에서 살짝 움직여 보세요. 잘못해도 저 바레트 끝에 있는 게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잘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바레트 부서졌다고 저 원망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자신 없으면은 차량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저기 뒷바레트랑 같이 엮여 있을 수가 있는데 괜히 강제로 당기다가 바레트 부서지면은 곧 지옥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누울 자리 보고 발 뻗으라 그랬죠? 요 바레트 튼튼한지 확인해 가면서 당겨야 되는 거예요. 뭐 걸린 거 있는데 마구 당겨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들었으면 요 수평을 잘 맞춰야 돼요. 땅이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 뜬 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항상 틸트로다가 수평을 잘 조절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수평 안 맞으면 요거 그냥 넘어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지게차의 생명은 수평과 센터입니다. 아시죠? 다. 제 영상 보시는 분 뭐 한 90% 정도는 지게차 하시는 분일 거라고 보고 뭐 그거 모르신 분 있겠습니까? 그냥 제가 한 번 더 주저리 해보는 거예요. 이 지게차라는 게 제가 할 때는 잘 모르는데 밖에서 제 3자의 입장에서 다른 분 지게차 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엄청 깝깝할 때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분도 또는 제 영상을 보시면서 다른 분들도 엄청 깝깝하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장기나 바둑 둘 때도 보면은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은 엄청 잘 보이는 게 직접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영상이 답답하게 보이시는 그 고수님들도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별거 없잖아요, 지게차가 뭐. 저도 제 영상 보면서 어떤 때 보면 되게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분 하시는 거 봤을 때 엄청 깝깝할 때도 있어요. 왜 저렇게 하시는가. 저쪽으로 발을 넣으면 되는데 저쪽으로 넣나? 이런 것도 있고 물건 들고 운반할 때 보면 수평도 안 맞고 되게 위험 불안불안해 보이는 게 되게 많거든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 영상 불안불안하고 답답해도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그냥 저랑 같이 10여 분간 수다 떨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동안 일어났던 그 사건 사고 같은 것들 있잖아요. 답답한 일들 그것도 한번 떠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본 없이 이거 혼자서 10여 분간 떠드는 거 이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혼자서 이거 나불나불 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무사하고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